안녕하십니까. 모구산장입니다. 오늘 돌하라방에 준비한 영상은 천선과 나무입니다. 천선과 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으로 키는 4 내지 5미터로 자라납니다.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이 좋고 열매가 아름다워서 정원에 많이 심습니다. 이 천선과 나무는 제주도와 남해안이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산과 들에 분포합니다. 이 나무의 열매를 천선과라 하며 이 말의 뜻은 천상의 선녀들이 먹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. 열매 모양이 무화과를 꼭 닮았습니다. 크기가 작을 뿐입니다. 이 나무의 열매나 잎을 따면 하얀 유즙이 나옵니다. 그리고 손에 묻으면 아주 끈적거립니다. 이 나무도 약에 사용합니다. 생약명은 우네시, 우네근이라 하고 맛이 달고 매우며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. 열매는 가을에 흑자색으로 익으면 따고 잎과 줄기는 여름과 초가을에 채취를 하고 뿌리는 잎이 진 후에 채취를 합니다. 열매는 식용을 할 수 있고 담금주나 효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뿌리, 잎, 가지는 말려서 이제 탕으로 끓여서 차처럼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. 따뜻한 성질의 약초이므로 열이 많은 사람은 찬 성질의 약초와 함께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. 이 나무의 효능으로는 산 후에 젖이 안 나올 때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고 풍과 습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. 식욕부진에 좋습니다. 월경불순, 치질, 관절염, 타박상, 폐경에도 사용하면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. 배고팠던 옛날에 이 천선과를 따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 천선과 나무는 제주도 산에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. 남해안의 일부 섬이나 또 아니면은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산에 이 자생하는 이 천선과 나무입니다. 이 나무는 정원에 이렇게 심어진 것을 촬영했습니다. 이 천선과 나무는 5-6월에 꽃이 피지만 이렇게 빨리 성장해서 빠른 것은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 과일은 조금 덜 익은 겁니다. 이것이 까맣게 이렇게 흑자색으로 익습니다. 이 열매는 이렇게 잎이 다 진 후에도 가을까지 이렇게 까만색으로 달려 있기도 합니다. 이것은 천선과가 완전히 익은 모습입니다. 천선과 나무는 이렇게 정원수나 아니면은 공원수로 심으면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. 잎이 가죽질로 좀 반짝거리고 깨끗합니다. 그리고 가을에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천선과 나무입니다. 천선과라는 이름은 참 우리 천상의 선녀들이 따먹는다는 뜻이 있는 이 천선과 과일입니다. 혹시 이 약초가 필요하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늘 돌나라방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내일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